그동안 고생 많았어요. 어디 아픈 데는 없고? 네, 괜찮습니다. 오 조사관한테서 얘기 들었어요.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. 네. 그래서 어때요? 다행이라고 생각해요? 라봉이 씨가 지난 4개월 동안 어디서 살았는지, 어떻게 살았는지, 누구랑 살았는지, 혼자만 구조된 경위가 뭔지, 그딴 거 기억 안 나는 거 본인한테는 다행일 수도 있어요. 무슨 끔찍한 일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. 근데 라봉이 씨, 그게 우리한테는 다행이 아니야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라봉이 씨가 지워버린 그 기억이 우리한테는 유일한 동화줄입니다. 그 비행기에 탔던 애들, 그 친구들 생사 여부 때문에 지난 4개월간 나라가 너무너무 시끄러웠어요. 가수 이열이 중국에서 목격됐다. 최태호가 남미 어느 나라 술집에 자주 나타난다더라. 창립 20주년 맞은 레전드 엔터테인먼트가 벌인 서프라이즈 쇼다. 다 살아있고 조만간 콘서트에서 짠하고 나타날 거다.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판을 쳤다고. 그래서 이제 조금 잠잠해지나 보다 싶었는데 라봉이 씨가 나타난 거야. 본인이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든 거라고. 아니 이왕 살아왔으면 팩트를 가져왔어야지. 혼란을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, 라봉이 씨.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든 기억 되살리세요. 되살려서 누가 살았고 누가 죽었고 이딴 거 확실하게 말해달라고 카메라 앞에서. 그래야 나라가 나라꼴이 됩니다. 뭐 애국이 별겁니까?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거. 이게 애국이잖아.